오늘도 진구는 못생긴 얼굴로 잔뜩 화가 난 표정인데요. 이슬이가 영민이랑 즐겁게 대화하는 게 안 잊고 온 모양입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미래의 자신이 이슬이와 결혼하는 게 맞냐고 묻지만 도라에몽은 미래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잘못하다간 영민이한테 뺏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구는 어떻게든 제발 도와달라고 도라에몽에게 매달리는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 도구는 들어간 사람을 강제로 각인시키는 도구로 새들이 알에서 처음 나와서 본 생물을 따르는 원리와 같다고 하는데요. 이슬이를 이 안에 15분간 감금시키고 알에서 나오는 순간 진구를 보게 해서 진구만을 좋아하게끔 세뇌하려고 하는 도라에몽. 이슬이를 강제로 세뇌시키는 건데 진구는 마냥 좋다고 합니다. 진구는 도구를 들고 가서 당당하게 이슬이에게 들어가 보라고 하지만 이슬이는 뭔가 기괴함을 느꼈는지 들어가길 거부하고 흥미를 느낀 영민이는 자신이 들어가 보겠다고 하지만 진구와 도라에몽은 도구를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후 퉁퉁이를 만났는데 퉁퉁이가 멋대로 알 속에 들어가 버리고 알 속에서 나온 퉁퉁이는 세뇌당해서 비실이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둘이 함께 알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둘은 알에서 나와서 트럭을 처음으로 보곤 트럭을 따라가 버리죠. 도라에몽은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지겠다며 방으로 가져가서 쓰자고 하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자 도라에몽은 더 소름 돋는 계획을 세웁니다. 통과 후프를 사용해서 집에 들어가려던 이슬이를 납치해 버리고 그대로 세뇌 도구인 알 속에 감금해 버립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자각도 못하고 마냥 좋다며 기뻐하는 진구.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이슬이가 나올 때 보면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하고 알에서 나온 이슬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상상을 하는데요.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창문을 닫는 사이 영민이는 이슬이가 납치당했던 통과 후프에 빠져서 진구 방으로 오게 되고 그 순간 알에서 나온 이슬이는 영민이를 보게 되죠. 세뇌당한 이슬이는 영민이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영민이는 이런 기계를 써서 마음을 얻는 건 싫다며 이슬이를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이슬이의 각인이 풀리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진구를 위해 이슬이를 납치, 감금, 세뇌까지 계획한 도라에몽이 소름 끼치네요. 그나저나 이 도구 안에 감금되어 있는 15분 동안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